주의 이름만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되었네. 아름다운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들이네. 찬양의 찬양의 제사들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찬양의 제사들 감사드리네. 주의 갈등이 우리 피난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갑니다. 찬양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림이 우리 피난처에 대해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사드리네. 찬양해 찬양의 제사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의 예배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예배 드리며 성소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모두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뛰어나니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모두 무릎 꿇고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기뻐하라.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주다 쓰려 주시옵소서. 주다 쓰리시네. 주다 쓰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다 쓰리네.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있도다. 난 믿네. 뭘 믿습니까?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자유 자유해 모두
춤추게 가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니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가네. 모든 것 흔들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니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영광 외치게 온 땅에서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주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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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회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치유하게 하소서. 온 세상 치유하게 하소서.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입니다. 아멘. 그럼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불을 좀 밝혀주세요. 모두가 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럼 물어보세요. 어디에서 오셨나요? 자기를 소개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족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우리 다른 지체들도 한번 서로 축복하는 시간. 자, 이번에는 우리 자매가 우리 형제들 향해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형제들 향해서 우리 자매들이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형제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같이 생긴 자매한테 하지 마시고요. 진짜 형제한테, 남성에게 축복할까요? 다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게 있기를. 그치,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해 주 사랑, 주 사랑. 우리 형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온 세상 구원하게 하소서. 구원하게 하소서.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을 향해서, 예, 물론 자매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내미시면서 예수님 보혈이 자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매들에게 할렐루야. 예수님 보혈이 자매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보여 축복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 서로서로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서로에게 축복할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한번 찾아갈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산 형제죠. 자, 그들을 향해 축복의 손을 내미세요. 멋지게 아름답게 웃으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 축복해 주 성령, 주 성령. 다른 형들을 한번 또 찾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은혜가 성령님 서로
서로 찾아가세요. 움직이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이번에 또 다른 지체들만 찾아가 볼까요?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을 찾아갑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성령 마지막입니다. 다른 지체 한번 찾아갈까요?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박수도 한번 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이번에 여러분 함께 온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향해서 축복할까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도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뽀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성령 자,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족들 손을 잡아볼까요? 손을 잡아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저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쓰러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예수 어린 양,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거듭합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내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리네. 나 발을 사 험한 골짜기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하나님께 함성! 무화과 나무 무성치 않고 저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위안의 양떼가 없고 왜 양간 소가 없어도 난 주님 안에 즐거워해. 주 안에서 기뻐하네.
영광에 없어. 성마린가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약대가 없고 외양 간소가 없어도 난 주님 안에 즐거워해. 주 안에서 기뻐. 다시 한번 더 크게 볼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나의 발을 산승 같게 하시네. 성모님과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주 하나님,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난 주님 안에 즐거워해.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무섭지 않고 포도나무가 마르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농막에 곡식 없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난 주님 안에 난 주님 안에 즐거워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많이 말해 주 안에서 안에서 기뻐하네. 아멘. 나는 주님의 인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한청 더 크게 소리 질러. 주님의 인기 앞에서 권능의 날개 어디서
내가 지내는 자 힘있게 찬양해 1, 2, 3, GO! 3 주님의 은혜 앞에 어디서? 언능의 날개 아래 어디서? 그의 빛과 시대도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준비되세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방의 모두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인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방의 모두 모두 우리가 춤을 출게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함성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소리 질러 주님의 주님의 은혜 어디서 하늘의 날개 아래 어디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 더 크게 하늘의 날개 아래 더 가져라 이번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말의 모두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인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우리 마음껏 다윗처럼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찬양할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기대하세요 원 투 자 이번에 여러분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주의 나라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만의 모든 원수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모습으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만에 모든 원수 우리 강구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만에 이만에 모든 원수 그보다 내 주의 인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어둠에서 날 부르시고 어둠에서 날 부르시고 빛 가운데로 누굽니까? 예수 영광의 왕 은혜의 주 주님의 크신 은혜 어찌가 볼 수 있나 주님의 크신 사랑 내 어찌 멈출 수 멈출 수 없어요 주님에서 모두 잠깐 살아도 주 죽어도 죽어도 주 살아 죽으며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고 난 주만 따라가리라 내 평생 달려갈기 주님 주신 사명 아끼지 않고 주님 따르기 머리로 마셔 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라요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서 날 건지시고 죽음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는 나는 어둠에서 날 부르시고 빛 가운데 날 예수 영광의 왕 은혜의 주 주님의 어찌가 볼 수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내 어찌 멈출 수 있나 예 살아도 주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주 예수 살아주구나 난 주의 꼭나 주만 따라가리라 내 평생 달려갈지 머리로 마셔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크신 은혜 어찌 갚을 수 있나 주님의 크신 사랑 나 어찌 멈출 수 있나 살아도 죽어도 죽어도 주님
죽지 않고 주를 따르리. 호호호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예수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거듭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네. 보여내는 것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보여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시는 예수께서 보여내는 것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여내는 것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보여내는 것 주의 보여 모든 것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참 놀라운 능력 예수 보여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보여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로 예수 보여 주의 보여 그 어린 나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지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복음을 전할 제목 보여내며 주의 보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지니 참 놀라운 능력 예수 보여 주의 보여 보여 능력이 보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어 믿어 주의 보여 보여 그 어린 나의 매우 우리 목소리를 맞추게 보여 주의 보혈 능력입니다. 주의 피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입니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로 들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진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의 주시옵소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곳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방황하고 살아간다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오산 성운동산으로 유수빈형 캠프하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내비도 찍지도 않고 가는 길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몰고 가는 거야. 어디로? 부산으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왜? 가는 길을 몰라. 가는 길을. 그리고 간혹가다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비는 이쪽으로 가는데 집어뜨리러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고 살아간다니까. 그러다가 뭐해? 망해. 인생 망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야.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는 거야. 졸고 있거들라 막 팍 차가면 정신을 차려 이 새끼야. 이렇게 돼야 되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이 나가서 벌써 입신 들어가서 방언이 터져요. 제발 그 짓 좀 하지 말자고. 좀 제대로 예수님 만나자. 아멘. 옆에 사람 우리 제대로 예수님 만납시다.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2015년도가 여러분에게 새해가 주어졌는데 2015년도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자 이거 말이죠.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 되지 말고 바리새인들 되지 말고 정말 예수의 사람들 알겠냐 파라못.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따라서 합시다. 제대로 살자. 제대로 믿자.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무엇으로 방해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꼬리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 돈. 많은 사람이 게임에 사랑해. 그놈의 게 밥 먹어라. 밥 먹어야지. 게임의 사랑이 게임이. 많은 사람들 연예인의 사랑이 연예인. 어떤 사람들 청소년들을 보면 이성 친구, 남자 친구의 사랑, 여자 친구 사랑. 이런 거지 같은 것들. 연예인 쫓아다니고 말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이 여자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사랑해 하는 것처럼 말이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하고 있느냐고요.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찬양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악착같이 하는 거야. 기도도 하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지 말이야. 다 같이 주여 삼창 통솔하게 합시다 하면 쯔야 이러면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그지 같은 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누가 22장 44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 아버지 이겠지. 힘써봐. 힘써봐. 시작. 힘써. 아, 다, 왜 나만 써? 뭘 구경하는 거야 지금? 힘써보라고 했더니. 자, 힘써봐. 시작. 힘. 방구 끼지 마. 갑자기 냄새가 나. 힘써. 시작. 힘쓰고 더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거야 이거.
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기도했으니 힘쓰고 했으니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떨어지니 지금 땀이 흘리고 있잖아.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더라는 거. 모세혈관이 터지면 돼. 모세혈관이 터지면 피와 섞여가지고 막 쏟아지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힘쓰고 수공 뚝 간절해. 그러고 나서 외쳤던 것이 힘쓰고 했을까? 아버지야! 화실수라 인간아! 이 자리에서 목이 쉬어서서! 그러라! 너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라 해라! 이게 기도지 말이야. 기도 좀 하라면 주여. 어 주여. 손모짝 들고 주여를 길게 1분 동안 숨 끊어지면 순교당해서 천국 가는 거야. 지난 날에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천국 한번 가보자니까. 두 손 번쩍 들고 다 높이 가장 높이 번자들은 예수님 손에 다 들어 주여를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길 1분 동안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적어도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지 말이야. 기도 좀 하라고는 주여 주여 오 주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 영화에서는 그래. 영화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바위 붙잡고 오 파더 오 파더 오 뱀이 지나간다. 이게 영화야. 영화는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그렇게 안 했어. 우우 펏 이게 아니야. 아버지 이거지. 그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꼭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꼭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데 자빠져 잔다니까. 놀 왜사? 아, 육신이 피곤한지라. 에휴, 수많은 핑계 변명. 기도 좀 하라고 하면 금요일에 나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서 기도.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그놈의 육신 타령은 맨날 언제까지 육신 타령하려고 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 알겠어. 그 또 예수님 가가지고 또 여기서 기도하시는 거. 오, 파더. 아, 이게 아니잖아. 아버지 기도 또 자 또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정신 차려 기도합시다. 또 앞뒤로 정신 차려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걸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다니까. 아멘. 말 안 듣는 중딩들한테도 이 외계인 같은 중딩들 있잖아요. 무슨 말한 말귀를 뭐라고. 야 이것 좀 해야지 어쩌라고. 이놈의 중2병 걸린 것들 말이야. 아유 진짜 우리 교회도 있어. 우리 교회도 이것 좀 해야지 어쩌라고. 하기 싫다고. 아유 지금 마지막 시대야. 마지막 시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게임에 빠져 살 때가 아니야. 돈에 빠져 살 때가 아니고 돈 벌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목숨 걸 때가 아니야. 지금 청소년들이요. 누구의 목숨 걸 때냐? 하나님께 목숨 걸 때입니다. 아주 정신 나간 애들이 교회 많아요. 그냥 남자친구의 목숨 걸고 말이야. 여자친구의 목숨 걸고 말이야. 오빠만 믿어. 그럴 때 여자들이 한마디 해주세요. 개수작 부리지 마. 어디서 개수작이야? 여기 수련회 왔어도요. 남자 꼬시려고 하고 여자 꼬시려고 하는 그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일명 바리새인들. 그래서 말아 수련회 와가지고 여러분 여자 꼬시지 말고 남자 꼬시면 예수님 꼬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네. 이왕이면 이번 캠프에 예수님 꼬시면 얼마나 줘? 예수님 말하면 얼마나 줘? 아멘. 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실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빠져 살 때가 아니고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지 말이야.
이 가운데 중고등학생 가운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꼭 없는 것들은 아멘도 크게 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자들은 예수로 깨질지어다. 완전히 깨질지어다. 꼬여 수련회 와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붙잡고 가는 애들 밥 먹을 때도 손잡고 정말 꼴불견. 여러분 눈에 그런 사람이 비치거들랑 그 사람 사이로 가로질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한마디 하세요.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한마디 같이 주세요. 성경을 읽을지어다. 갈라디아서 갈라설지어다. 지금 그럴 때냐고. 꼭 이런 남자들도 있잖아. 와가지고. 괜히 마음에 드는 자매가 가가지고. 아 저기요. 저 이번에 저 유스비전 캠프 처음 왔거든요. 저 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떤 길이요? 당신 마음속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이러지 마 제발! 어머, 자매 그거 뭐가 묻어있어요? 뭐가요? 아름다운 매력이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천사? 이러지 마 제발! 우유 좋아하세요? 우유? 세상에 많은 우유가 있잖아요.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유는요, I love you. 정신 차릴지어다. 저... 어, 내 눈이 이상해. 내 눈이 이상해. 왜? 내 눈이 어, 아무것도 안 보여. 당신밖에 안 보여.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걸그룹 환장하면서 EXID가 나와가지고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하면 와 누나 뭐 윗집 누나야? 위 아래 위 아래 야 그잖아 교회 에이핑크 같은 애들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교회 에이핑크는 없고 에이피그는 있어. 가끔 핑크 피그도 있어. 에이핑크가 나와가지고 찬양단을 하더라도 에이핑크 같은 애들은 확 율동을 하면서 말이야.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시간을 love Jesus. 그럼 얼마나 좋아? 기억하나요? 얼마나 좋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거 좋을 텐데 말이야. 없어. 우리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비욘 에이퍼 복사용지 나와가지고 내가 찬양 복사해줄게. 그럼 얼마나 좋겠니? 목사님 비욘 사이즈로 복사해줄까요? 에이퍼 사이즈로 복사해줄까요? 아니면 비욘 에이퍼 사이즈로 복사해줄까요? 그러면 다 찬양단 하려고 할까요? 막 아, 찬. 이번 표가 뭐라고요? 다음 세대들이여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랍니다. 제가 다음 세대들이여 하면 여러분 오른손 딱 불건지고 다음 세대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외치는 거예요. 준비.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부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게 주의 은혜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치유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니 심히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서 온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아니 분명 지난번에 와서 은혜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린 채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 가운데는요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 은혜 부어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잖아. 나를 지으셨잖아. 그게 주님의 은혜라니까. 아무거 가진 거 없어도 못났어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된 것은 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나의 마지막 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오셨나요? 어떤 교회는요 이번 캠프에 오려고 학생들과 막 기도하는 사람 이번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유스비전 캠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학생들이 변화받을 거 우리 주일 학생들이 변화받고 중고등부가 변화받고 청년부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니 저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40일 동안 릴레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오는 교회들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의 마음가지로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면서 이놈 너무나 많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비된 숙소들 막 했는데도 숙소가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다른 교회들과 막 섞여서 아,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을 텐데 왜 다른 교회 우리 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좋아 왜 다른 교회들과 섞어놨지라고 생각해서는 막 마음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아니 우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는 불편한 것을 여러분 못 견딥니까?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지냈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지냈잖아요. 교회에서 편하게 지냈잖아요. 왜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해요? 북한 성도들은 교회도 없는데 말이야. 아니 지하 땅굴을 파고서 아니 산속에 들어와서 몰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싶어 소리 지르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소리 나오지 않는 기도 소리 나오지 않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왜 우리는 불편한 것을 못 견딜까요? 사실은요 10주년 캠프 준비하면서 회비를요 낮췄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000원 이상을 낮췄습니다. 여러분 700명에 10,000원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네? 700만원이에요 원래 들어받으면 쉽게 700만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비를 더 낮췄어요. 왜? 이왕이면 여러분 더 섬기고 싶어서 이왕이면 더 많은 교회들에 참석하게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어떻게든 섬기고 싶어서 말이에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같이 섬기면서 은혜 좀 받읍시다. 아멘. 예수님 편히 누울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누울 곳도 없어. 아니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말이야. 나는 누울 곳도 없다니까. 예수님 때로는 배비창에서 주무셨어요.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거야. 굶주리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못 견뎌. 배고픈 걸 못 견뎌. 더운 것을 못 견뎌. 불편한 것을 못 견디는 거야. 왜?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생활에서 여러분 좀 불편하도 서로 섬기는 마음 가지고 같이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는데 집중했으면 주의로 좋겠습니다. 은혜 받자 이 말이야. 우리 교사들이 함께 온 인솔자들이요 정말 이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막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편해받도록 아멘.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네. 아이들 달라져야 되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왜 주일학생만 데리고 왔습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만 데려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말씀의 찬양에 기도에 은혜 받고 그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달라지길 원해서 주일학생들도 데리고 왔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게 주님의 은혜라니까. 그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 아버지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좀 맞이하고 싶어서 어제 밤새 준비하고 사실 오늘 새벽 4시에 제가 숙소로 들어갔어요. 새벽 4시에 왜? 여러분 맞이하려고 준비하려고 나를 꼬박 새고 밥도 그냥 아침도 안 먹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왜? 여러분 맞이하려고. 그러다 저녁 시간이 됐어. 하긴 해야 되니까 하다가 쓰러질까봐 식당에 가가지고 한 두 숟갈 먹고 왔어요. 두 숟갈 그것도 평상시 안 먹을 텐데 오늘은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두 숟갈 먹고 왔어. 하다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왜? 여러분 더 섬기고 싶어서 말이에요. 근데 올라오는데 캠프 여러분 왔던 친구들처럼 막 목사님 저희 왔어요. 막 얼마나 그 표정이 말이에요. 밝고 좋은지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야. 마치 고향 집에 온 것처럼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목사님 저희들 왔어요.
그동안 쭉 왔던 교회가 한 1년 동안 안 왔어. 오랜만에 와서 아이고 오셨네요. 얼마나 반가운지. 네. 가족이야 가족. 아멘. 다 가족이지. 중학교 2학년 때 왔던 애가 지금은 나이 24, 25이 됐어. 청년이 됐어. 군대 갈 나이가 됐어.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신학생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로 와. 왜 올까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잖아.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 여러분 뭘 보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뭘 먹을겠다 여러분 오셨습니까? 뭐 좋은 걸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왔나요? 뭐 사람들 구경하러 왔습니까? 뭐 보러 왔나요? 시설 보러 왔나요? 편안한 침대방에서 여러분 자려고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호텔로 가세요. 리조트로 가면 되죠. 우리는 여기서 편히 쉬고 먹고 놀고 자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모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인 이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 말이에요. 아멘.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불편해? 원망과 불평, 이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 마귀로 틈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다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 능력을 행하시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 죽은 자를 살리셔. 막 무리변에 포도주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그 역사들, 그 기적들을 봤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그 뒤를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뒤돌아보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교사요, 회장이요, 집사요. 나는 리더요.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고 말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부터 부인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내려놓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날마다 지고 따라와. 그래야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오늘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들은 정말 크게 잘해요. 얼마나 씩씩하게 하냐. 더 크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왜 아멘을 못해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핸드폰부터 내려놔. 그러면 지갑부터 내려놔. 여러분 스펙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식, 내 부모, 학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날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돼. 십자가 치고 있습니까?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흐레 빠졌습니다. 교회 안에 나는 예수의 제자요.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목사요, 전도사요, 교사요, 회장이요.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모태신앙이요.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구경꾼들은 너무나 많은데 십자가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십자가 좀 지세요. 왜 제가 져야 됩니까? 헌신하세요. 순교하세요. 미쳤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나 지금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보강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에요. 직장에서 야근 출근하러 해요. 교회 갈 수 없어요. 봉사 좀 하시죠. 2015년도 주일학교로 중고등부로 청년부로 좀 봉사 좀 하시죠. 제가 바쁘거든요. 연애하느라고, 돈 벌고 공부하느라고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요.
내려놓는다며, 십자가 진다며. 말 안 듣는 아이들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고. 야야 민수야 민수야 교회 좀 나와야지. 아이 짜증나. 그냥 바로 그냥 통화 꺼버려. 꺼지라 이거지. 교회 좀 나와야지. 싫어요. 안 가요. 선생님, 집사님, 이거 헌신 좀 해주시죠. 아,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십자가 진대며. 십자가 진대며. 제자가 되겠대며. 왜 말로만, 입술로만 제자가 된다고 시부렁 시부렁 그러고 있느냐고. 진짜 십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맨날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너나 따라가거라. 내가 왜 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너나 가라. 이거 아니에요? 이 찬양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냐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이거 목사님이나 아시죠? 선생님이나 아시죠? 학원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죠. 선생님 이번 수련회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이번 수련회 가시죠? 아유 못 가요. 못 가. 그럼 저녁이라도 퇴근하고 오시죠? 아유 못 가요. 피곤해서 못 가요. 제자가 되겠다며, 십자가 지겠다며. 언제 질 건데? 언제 갈 건데? 죽으면, 죽어서 이 말씀 들으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길 가라고, 예수를 따르라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남자친구 따라갑니까? 돈 따라갑니까? 명예와 권력을 따라갑니까? 쾌락을 따라갑니까? 술을 따라가나요? 뭘 따라가요? 교회 환경 따라갑니까? 건물 따라갑니까? 건물에 구원이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도, 개척교회도, 미자리교회도, 지하실교회도, 물이 바닥에 새어 흘러 들어와도, 상가교회여도, 성도들이 없어도, 중고등학생을 한두 명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니까 내가 이 영혼들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애들 두 명 보냅니다. 두 명 보내요. 이 아이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 선생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애들은 저 뒤에서 척바지 차고 들어누워 있고 장난치고 있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무릎 꿇고 전사님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아이들 제발 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어려워. 정말 왜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 험한 산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사람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험한 산도 난 핍박이 있어도 갈 수 있어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아버지여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다 가운데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내 마음을 만져줄, 내 마음을 위로해줄, 뭔가 소망을 품어줄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에요. 물길로 가는 거야. 물길을 그릇도 없이 그 더운데. 근데 예수님은 또 그 여인을 만나러 또 그 물 곁에 계시네. 여인아 나에게 물 좀 줄라. 저는 물길을 그럴 도 없는데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너에게 말을 거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그 생수 좀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러분 마시는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그 생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져주시는 거야. 회복시켜주시는 거야. 치료해주시는 거야.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우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란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란데 내겐 주밖에 주자비 강같이 부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하여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해.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치료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길 원해.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거 명심해. 너희가 모태신앙이라고 너희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내 제자가 아니야.
그게 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셔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런 삶을 드리고 있나요? 헌신하고 있나요? 순종하고 있나요? 그건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겠대. 아까 오전신 아까 오후에 그랬지. 대단한 영성이라고. 성경도 읽지 않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 대단한 영성이라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도 살지 못해요. 그냥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천국 간대. 착각하지 마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니? 믿음 달라고 기도 좀 해봐. 구원받길 원해?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연약함 가지고 나왔어도 괜찮아요. 불순종의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죄악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불순종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2015년도 이번 캠프를 통해 여러분 결단해서 작정하세요. 내가 예수만을 따르리라. 내가 예수만을 따르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니 나는 살아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여러분 양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으셨대요. 야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를 저주하고 침뱉고 욕하고 창으로 찔러대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게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양을 잡으면요 양은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양 다리를 붙잡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칼 갖다가 배를 가르면요 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칼 가지고서 여러분 배를 가른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누를 거야? 아! 소리치지 않겠어요? 근데 양은요 칼 갖다가 배를 쑤셔. 쑤시면요 양이 끝.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양 잡는 영상을 보여줄게요.
다같이 무릎을 꿇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예수, 상한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못했어도 연약했어도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아니 내가 그렇게 예수를 배반해도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좀 기억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살아서? 뭐가 그렇게 교만해?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고? 왜 십자가 지지 못하느냐고? 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렇게 두었어.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께 노선 옆에 들고 그 사랑 예수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사랑해요 엄마 나아요 말로
사랑해요. 온몸 다해로 찬양하세요. 소리 질러 찬양할게요. 춤을 추며 찬양할게요. 높이 주를 향하여 높이 뛰며 찬양할게요. 사랑 다시 한번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것
One, two, three, go!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돼. 춤춰야지. 나 기쁨의 높이 뛰리. 나 주름을 향해 소리 질러. 나 주름 앞에도 웃어봐. 나 기쁨의 높이 뛰리. 키코아웃